용인 씨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늘고 있는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자살 예방 교육과 문화 활동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외로움을 느끼고 이에 따른 우울증에 의한 자살 충동이 노인 자살의 큰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구 보건소와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 우울척도 검사,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노인들에 대해선 개별 상담과 전문 병원 치료를 연계한 집중관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요양병원이나 경로당을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은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보건소의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